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의 규모가 확장될 수 있고 이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배경은 박근혜 정부 퇴진이란 것까지가 단일 대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행히도 어떤 거대한 책략에 의해서 사그러들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촛불은 누가 주도했는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주도될 것인가? 이 촛불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요구와 발언들이 누구에 의해서 수렴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제가 벌려놨습니다만 이번 촛불 집회에서 요구되는 재반 사항들 또 변화에 대한 갈망들은 아마도 정치권으로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정치권이 사회를 리드하는 점이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는 리드한 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 정말 다원적인 움직임들이 크게 배경에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권에다가 아마 시민사회들이 촛불들이 이제 니들이 해결책을 내놔라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 변화를 선도해야 될 것으로 야권 세력을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나 이제 선도적인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분들이 입에서 굉장히 습관처럼 나오는 게 대중의 요구를 담는다, 대중의 요구를 따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미묘한 지점인데요. 대중들은 개혁 세력들이 선도적으로 앞날을 제시해 주기를 많이 기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무당정권 저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나서서 퇴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이 나고 그거는 뭔가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있고 굉장히 이 집회 현장에 나와보면 그 분위기는 축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능해 보이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또 도덕적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저쪽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속에서 촛불 집회가 점점 증폭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촛불이 요구하는 바를 유력 정치인들이 담아서 끌어간다? 따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대단히 곤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야권 지도자들의 발언의 공통점에 있어서 그 수동성, 시민사회 내지는 대중의 욕구를 우리가 수렴해서 따라간다 하는 그 분위기는 상당히 난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전망이 물론 틀릴 수가 있는데 시민사회 움직임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앞으로 촛불의 향방이 정치권에 대한 바람과 기대로 더 모아질 것 같다 할 때 이 정치권의 흐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전망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용어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으로 집약된 이 개혁의 요구는 개혁 세력 대 수구 세력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개혁 세력은 김무성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수구 세력은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 개헌이라는 건 뭘 하자는 겁니다. 그 안에 아무리 복잡한 함의가 담겨 있고 이원 집정이라는 게 또는 분권형이라는 게 혹은 내각제라는 게 구 정권의 정권 연장 기도라는 함의가 아무리 숨어 있다 하더라도 뭘 하자는 쪽입니다. 왜? 지금 빚어진 이 모든 잘못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죠, 소위. 이게 덫이죠. 그리고 이 덫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언론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동, 종편, 기타. 그래서 촛불의 열기가 정치권에 대한 이 기대로 옮겨져 왔을 때는 김무성,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새누리 내에 친박 내지는 핍박받은 여당 내 세력들, 핍박받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 개헌론자들, 그리고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제가 정치낭이라고 표현하는 손학규나 반기문 같은 일정 세를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이 덩어리 전체가 연대해서 지분을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개헌, 그 중에 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이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등장하고, 전면에 등장하고, 이 전체 덩어리 대 민주당, 이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3당 합당이고,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이 신3당 합당적 성격의 정치적 귀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사회 요구를 담아서 따라갑니다라고 할 때 이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적으로 파격적 발상을 내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이 개혁 진영, 저는 이제 진보 진영과 개혁 진영을 좀 구분해서 용어를 쓰는데, 개혁 진영은 굉장히 넓게 희석된 의미에 넓게 보는 건데, 개혁 진영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권의 선도적 어떤 생각의 이 뭐 슬로건이 됐건 뭐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악의 근원으로 한 구정권이나 개혁세력으로 포장된 쪽 전체 크게 연대된 이 덩어리와 구질서에 집착하는 듯이 또 매도되어 있는 민주당 간의 싸움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